저는 솔직히 뭐 잘 모르니까 시계에 대해서. 원래 롤렉스는 진짜 아버지가 물려주거나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그 엄마 아빠 시계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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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전엔 유명했고 네. 어느 순간 되게 트렌디하게. 맞아. 요즘에는 아이돌도 굉장히 많이 차고 블랙핑크 아시죠? 예? 지수 뭐 그렇죠. 리사와 같이 찾고 뭐 현아이도 커플 시계로 차고. 맞아요. 힙합하면서 돈을 번 이제 나, 래퍼들이 네. 갑자기 이제 롤렉스에 막 어떤 스웩, 네. 그 뭐 골드 스웩. 막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랩 가사 들어보면 롤렉스 이거 하나 정도 있어야 네. 될 것 같고 왠지. 양쪽에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. 그게 아마도 바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힘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게 그만큼 롤렉 땡은 이제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롤렉 땡의 경우는 명확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롤렉 땡의 기본은 톨워치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뭐 장식을 해서 나는 고귀한 몸이야라고 하려는 시계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 만든 시계예요. 썸마리너는 잠수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계거든요. 방수 100m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전문 다이버 시계가 아닌 이상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다 네. 이렇게는 잠기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30m 방수라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 들어가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. 그거를 수심 30m까지 들어가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 씻을 때 빼야 됩니다. 손 씻을 때 수압이 30m 수압보다 높대요. 아, 수압을 맞아요. 수압을. 네, 수돗물 맞으면 안 됩니다. 저는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롤렉스 타시는 분들 보면 찬 다음에 물로 손을 이렇게 씻더라고요. 손 씻을 때. 모든 시계는 차고 손 씻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네. 유일하게 손 씻을 차고 씻는 시계가 바로 이 시계. 아, 그래요. 롤렉땡. 네. 롤렉땡은 수돗물